그 쌀은 어디 있니? 가보죠. 국수 볼때 소리 내면서 안 했어요? 했어. 그래서 그렇지. 쌀은 어디 있나요? Where is the rice? 오케이. 그 다음에 그 구름들은 어디 있나요? 오케이, okay, the rice. 셀수 있어, 없어? 셀수 있죠? 셀수 없습니다. 너무 많아서 셀수 없다고 생각해. 셀수 없으면 한 개야, 여러 개야? 셀수 없는데 어떻게 여러 개야? 한 개죠? 그러면 이거 안 만들어봤자 뭐예요? 뭐로 바꿔 쓸수 있어요? 그것으로 바꿔 쓸수 있다면 그거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is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뭐야? am, are, is 중에 뭐야? it am이야, it are야, it is야. it is인데 뭐 하는 말 만들고 싶어서 묻는 말 만들고 싶어서 it is를 뭐로 바꿔놨어? 눈에 보이는데? It is를 뭐로 바꿔놨어? 이즈를 뭐로 바꿨더니 이즈 이즈로 바꿨더니 뭘할수 있어? 묻는 말 만들 수 있다고. 그래서 그거 어딨니가 뭐야? 그거 어딨니? Where is it? 그러면 it은 뭐 대신 왔어? 더 라이스 대신 왔잖아. 쌀셀수 있어 없어? 셀수 없어서. 그래서 그것들이야, 그것이야. 그러니까 it으로 바꿔 쓴다고. 자, 근데 그 밑에는 뭐예요? 구름들은 어디 있나고 하고 있지. 그러면 이거 한 개야, 여러 개야? 여러 개지. 그럼 그것이야, 그것들이야? 그것들이 영어로 뭔데? 그것들이 there are는 뭐뭐들이 있다고. 그것은 영어로 뭐야? 그것은 it. 그것들은 they. they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뭐예요? they am이야, they is야, they are야. 그래서 그것들 어딨니가 뭐야? 그것들 어딨니? Where are they? 그것들 어딨니? 구름은 한 개야, 여러 개야? 여러 개니까 뭐로 바꿔 쓸수 있다고? they로 바꿔 쓸수 있다고. they랑 같이 쓰는 비동사가 뭐야? 아라고. 근데 왜 시험지에는 where is the clouds를 써놨냐고. where is the clouds를 쓰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녕. 그 다음에 people 스펠링 모르고 있고, mountain slab 스펠링 모르고 있고, animal 스펠링 모르고 있고. 오케이? 대신 star는 지난번에 틀렸던 거 이번에 맞췄고, 그래서 mountain forest도 맞췄고, field도 맞췄고. field는 밑에 거 보고 썼니? 아니야. 너 연습해. 네가 뭐 틀렸다고? Where is it? 어떨 때 where is를 쓴다?
한 개가 또는 셀 수 없는 것이 어디 있는지 물어볼 때는 한 개나 셀 수 없는 것은 안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is이니까 is가 아니고 is이니까 is랑 쓴다고. 여러 개가 어디 있는지 물어볼 때는 where is야, where are야, where are. 여러 개는 안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데이라니까 그것들이잖아. 여러 개면 여러 개를 그것이라 그래, 그것들이라 그래. 그것들이 영어로 뭔데? 그것들이 영어로 뭔데? 여기 있네. 데이라고. 그것, 그것, it, 그것들, 데이. 알았어? 그 다음에 하나 더. 이것도 했지.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뭐뭐가 있다라 표현했어. 그래서 하늘에 별들이 있어요가 뭐였어요 영어로? 그 다음에 들판에 눈이 있다는 뭐였어? 그렇지. 아, 내가 아직 좀 두루를 안 해. 오케이. 자, 여기는 왜 there are야? 왜 there is가 아니고 왜 there are야? 응? 여기에 별이래, 별들이래. 별들이면 그것이야, 그것들이야. is야, they야. 이시야, 데이야. 데이의 뜻이 뭔데? 데이의 뜻이 이시야? 내가 방금 얘기해줬잖아. 방금 얘기해준 것 같지, 선생님이 방금. 이시 무슨 뜻이다, 데이가 무슨 뜻이다 얘기해줬잖아. 그치? 기억이 안 나지, 그치? 그러니까 선생님이 다시 얘기해줘야 되겠지, 그치? 몇 번째 다시 얘기하는 거다? 두 번째야? 세 번째거든? 두 번 남았어? 됐습니까? 자, stars는 별들이니까 그것이야, 그것들이야. 그것들이지. 그것들은 영어로 they라고. 그것들이 뭐라고? they라고. they랑 같이 쓰는 비동사 they am이야, they is야, they are야. 그래서 여기에 R가 있어야 된다고요. 여기에 day니까. Okay, snow. 셀 수 있어, 없어? 그러면 그것들이야, 그것이야. 그것이지. 영어로 그것이 뭐야? it이라고, it. 이게 왜 이렇게 안 될까? 어? 그것은 it이라고, 그거, it. 어, it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it am이야, it are야, it is야. 그래서 여기는 뭐가 있다고? is가 있다고. 알았어? 오케이. 그러면 이걸 이렇게 바꿔볼까? 오케이. 그러면 산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 응답하지? 이렇게 하겠지?
됐습니까? People은 한 명인 것 같아? 여러 명인 것 같아? 한 명인 것 같아? 여러 명인 것 같아? 어? 아, 눈치를 보지 말고 생각을 해. 왜 눈치를 보냐? 생각을 해야지. 어? 어? 야, 너 저기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한 명 있을 때 사람들이 있다 그래. 여러 명 있을 때 사람들이 있다 그래? 아니, 당연히 너 국어 할 줄 알잖아. 그치? 어? 그 방 안에 사람 한 명 있는데 사람들이 있다 그래? 어? 최소한 몇 명은 있어야 사람들이 있다 그래? 최소한 두 명은 있어야지 사람들이 있다고 할 거 아니야. 자, 그러면 people은 is야, they야? is의 뜻이 뭐라 그랬었어, 이 방금? 아, is의 뜻이 그것들이라고 그랬어? 환장할 노릇이네. is의 뜻이 뭐라 그랬어, 내가 방금? 그거, 그거. is이 그거라니까? 어? 뭐라고? 그거. 뭐가? 뭐? 그럼 그것들은 영어로 뭔데? 환장할 노릇이네. 데이라고, 데이. 내가 그런 얘기 했어, 안 했어? 방금 전에. 30초 전에 그런 얘기 했어, 안 했어? 그것이 뭐라고, 그것? 그것이 it이라고 그랬어 내가? 그러면 저런다니까? 그것이 it이라고 했지. 너 되게 안 좋은 습관이 하나 있어. 눈치 보고 대답해. 생각을 하고 대답하는 게 아니고. 응? it이 뭐라고? 응. 내가 it이 그것이라 그랬어? 저런다니까? it은 그것이라고 했다고! they가 그것들이고! it은 몇 개를 얘기하는 거야? 아, 한, 그 여러 개 있으면 그것이라 그래? 그것들이라 그래? 다시, it은 한 개야, 여러 개야? 뭐? 한 개. it이 내가 한 개라 그랬어? 그러면 it이 한 개라 그랬어 내가? 그러면 몇 개라 그랬어? 자, 내가 딱 써줄게. 어? 나 분명히 써줬어. 어? 선생님 설명 안 한 거 아니야. 어? 이제 지운다. 어? 준비됐어? 준비됐어? 그것이 뭔데? 그것이요. 응. 한 개야, 여러 개야? it이랑 같이 쓰는 be 동사는 뭐야? it is. it is를 묻는 말 만들고 싶으면. 됐어? 여러 개. 여러 개는 뭐야? they. 여러 개는 뭐라고? 데이의 뜻이 뭐라고? 그것들. 그것들. 알았어? 선생님. 네. 뭐가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알았어, 두 번? 봐봐요.